예, 이타니원입니다. 먼저 차관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천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그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 재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혹시 뭐 그게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나요? 법률 안이? 예, 사립학교 법안을 저희들이 그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에 대해서 재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법무부에 예, 올리겠습니다. 안이 있으시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말고요. 이 교육감이 이제 징계 요구를 지금도 사실은 사립학교법상으로 할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면접 비위 사실을 발견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재심의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요구를 할때 징계 수위를 사실 정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징계, 경징계로 나눠서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징계 지침에 있는 수위와 다르게 지나치게 낮게 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좀 발견이 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별히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없습니까? 그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예, 징계 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그 조금 해석상에 이제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그 기준을 세분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 근데 아예 징계 자체를 교육감이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사실 이거 지방교육청 감사 때 이미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요. 직업계고에서 기숙사에서 학생이 올해 4월 달에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인데요. 장관님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사안이 이제 학생이 직업계고의 기능반에서 합숙 훈련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게 부모님한테 제발 꺼내달라 살려줘 이런 편지도 쓰고 했던 사안인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올해 4월 달에는 사실 등교 금지 기간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등교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와라. 그 동의서 내용은 코로나에 감염이 되더라도 본인이 책임진다.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동의서를 받아서 억지로 사실상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다가 이런 이제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교장이 받은 징계가 견책이었어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 사안을 파다가 알게 된 것이 애초에 교육감이 징계 요구를 할때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정해서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혹시 차관님 알고 계셨어요? 예,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해당 학교에서 징계 의결을 할때 징계 의결서에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안의 심각성은 있는데 관할 감사관이 관할청 감사관이 처분 요구 자체가 견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견책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그 종합감사를 해서 교육청이 징계 양정을 잘못 정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그 감독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페널티가 갈수 있도록 좀 제도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성비 관련된 징계 요구서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에 전수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두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님, 이 사안 알고 계시죠? 예, 예, 서울시도 제출하실 예정이시죠? 성비위 관련된 징계 요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북교육청은 다 제출을 이미 했고요. 예. 뭐 광주, 인천, 울산, 대구 계속해서 제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구두로 응답을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이제 2심이 곧 지금 판결이 아니요, 나올 걸로 지금 그것뿐만이 판단되고 아니고요. 있습니다. 그냥 성비위 교사들 전체에 대해서 예. 징계 요구서 예. 전체를 내달라는 겁니다. 아, 징계 요구서 전체를요. 예. 제가 제출 안 한번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 그거 문제들을 말고요. 저희가 지적하셔서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들은 지금 징계 의결서 통째로 내고 있거든요. 예. 서울시에서 특별히 안 내실 이유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제가 지금 사안이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데 바로 점검해서 그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스쿨미투 관련된 예. 정보공개 청구 소송 부분은 답변서 예. 내신 걸 제가 봤습니다. 예예예.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출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저는 유감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보공개 공적 범위를 관련해서 17개 시도 제가 내용 자세히 봤는데요. 예, 그 시도 17개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 및 법률자문 결과도 학교명만 빼고 나머지 공개하라는 거예요. 여기 쓰셨어요, 그냥. 예. 그래서 대전교육청 그대로 공개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판결도 학교명만 빼고 공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개를 안 하시고 계신 거라 저는 좀 유감이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기 보면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 관련돼서 쓴 문구가 제가 참 너무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가해 교사가 너무 많아서 전 학년의 수업 결손이 우려된다. 이래서 분리 조치 못하겠다.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그건 이제 제가 알기로 그게 저도 이번에 17개가 이 학교가 어딘가요? 6개가 안 한데 고산을 저도 아니, 이제 가해 교사가 너무 많아서 수업이 안 될 정도면 이런 정도가 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오히려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 문제는 이제 23개 중에 17개가 피가해자 분리조치가 끝났고요. 나머지 6개가 졸업생 미투라든지 학생 간 여혐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 사유가 예,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분리조치 필요성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고 지금 그 한 사안만 지금 그런 걸로 저는 그러니까요. 이 정도 한 사안이든 두 사안이든 이 정도 사안이면 예. 오히려 학부모들한테 알려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감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자 예. 죄송한데요. 제가 예. 지금 참고인 나와 계시니까 예. 마지막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은미 학부모님 나와 계신데요. 앞으로 와주시겠어요? 제가 지난 그 경기교육청 국감 때 잠깐 언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학생이 학구폭력 피해 학생으로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면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서도 받고 청소년 상담사로부터 소견서 받기를 가해 학생과 반드시 분리가 필요하다. 라는 내용으로 소견서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보니까 분리조치가 전혀 안 됐고 그 당시에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가 학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가해자 쪽을 그냥 안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학교에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지금 40여일의 기간이 지나서 결국은 아이가 공황발작을 일으켜서 학교를 못 가고 병원을 갔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어찌 이런 사안이 있나 잘 납득이 안 가서 지금 전국에 있는 시도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 현황을 좀 뜯어봤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전남을 보면 올해 상반기입니다. 348건의 긴급조치가 이루어졌어요. 서울은 98건. 3배 차이가 납니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인구는 서울이 전남의 5배. 근데 분리조치 건수는 전남이 3배가 넘어요. 15배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그 폭력 사건 건수도 확인해보고 학생 수도 확인해보고 다 확인해봤는데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일선에 있는 학교장들의 의식의 문제다. 어느 정도 적극적인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소극적인 분들은 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건 좀 제도적으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장이 재량으로 긴급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특별한 예외를 주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학교장이 피해자 분리조치를 하여야만 한다라는 의무조항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법 개정을 저희가 추진을 할 테니까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은미 학부모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많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 자리에 선 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1년간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였던 권웅이의 2020년은 결코 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백원웅의 엄마입니다.
같은 반 14명으로부터 끔찍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청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피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권용이는 현재 보호 조치가 안 되어 대전 해맑음센터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5명 중 1명이 권웅이와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학교장께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및 학급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육지원청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학교폭력 예방법의 현실입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단 한 명만의 폭행이 인정되어 소년보호 사건 송치 상태입니다. 관계자들의 무관심 속에 이어지는 2차, 3차 가해로 권웅이는 복합 우울장애 및 공황 증상으로 가해자들만 보면 공포와 트라우마에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결국 학교 등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해 또는 관련 학생들은 버젓이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권익위 등의 민원을 제기해도 모든 권한이 담당 장학사에게 이관되어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탁상 행정만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병아리를 사나운 수탉과 같은 닭장에 가두고 알아서 피하라는 현행 학교폭력법과 피해자를 위해 재량권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장의 직무해태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교육제도상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믿을 곳은 국회뿐입니다. 가해자는 제재 및 선도조치가 필요하고 피해자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대한민국 국회가 조속히 입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네. 의원님고 아까 말씀하신 징계 네. 의결 요구서는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예. 그 지금 절차대로 하고 계신 건 아는데요. 예. 이탄희 의원님이 굉장히 좀 절박하게 얘기하시는데. 예. 아,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사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조금 듣기가 거북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학부모님 그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셨으니까 그건 뭐 비단 우리 김은미 학부모님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영 교육감님 좀 확실하게 예. 이런 문제 좀 오늘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들 좀 대표해서 나오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실하게 좀 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